오늘 아트 기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퍼트리는 기법을 활용해서 하는 아트이고요. 그래서 컬러를 퍼트릴 때는 오즈탑, 그리고 파스텔 시럽, 화이트가 살짝 들어간 파스텔 시럽을 퍼트릴 때는 슬림 빌더, 그리고 워터풀처럼 맑은 시럽을 퍼트릴 때는 EXT 빌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똑같이 빈티지 부케에 들어가 있는 로즈딥 부케 컬러를 다 똑같이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지금 퍼짐의 정도가 다 다르죠? 오즈탑이 가장 많이 퍼졌고, EXT 빌더가 가장 덜 퍼졌어요. 그 중간이 슬림 빌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제품에서는 요 오즈탑, 슬림 빌더, EXT 빌더를 활용해서 퍼트리는 기법으로 아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크리마이트, 약간 아이보리 시럽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코트 도포해 주시고요. 경화할게요. 자, 사용할 컬러들을 덜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즈딥 부케, 그리고 세이지 그린, 그리고 우드 시나몬과 로얄 티파니 컬러를 저는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네 가지. 지금 크림화이트 원코트 도포해놨고요. 그 다음에 파스텔 시럽을 퍼트릴 거라서 슬림 빌더젤을 전체적으로 도포해 주도록 할게요. 너무 도톰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가볍게 컬러를 퍼트려 줄 용도로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용할 브러쉬는 미들 라이너. 이 무드 시나몬이랑 로얄 티파니를 먼저 떨어뜨려 줄 거예요. 브러쉬 닦고 다시 닦고, 저는 로즈딥 부케를 가장 꼭대기에 넣어줄 거고요. 해주고 나머지 부위에다가 이제 세이지 그린 통통통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컬러가 퍼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퍼졌을 때 경화하시면 됩니다. 경화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스탠다드 화이트 이용해서 또 한번 이런 조명 같은 느낌을 내줄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화이트도 덜어놓도록 할게요. 자, 아까 컬러를 퍼트려줄 때는 오즈탑이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스탠다드 화이트는 오즈탑을 이용해서 퍼트려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껍게 바르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가볍게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미들라이너 사용해서 스탠다드 화이트를 콩 찍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이것도 내가 원하는 만큼 퍼졌을 때 경화하시면 되고요. 이게 너무 심심하다 하시면은 여기 중간중간에 여기 중간중간에 저는 글리터를 넣어줬어요. 디아몬 글리터를. 그래서 디아몬 글리터도 같이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퍼졌으니까 경화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저는 매트탑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위에다가 눈꽃을 그려줄 거예요. 실기탑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실키탑을 하고 그 위에 라인을 그리는 이유는 매트한 질감 위에 라인을 그리게 되면 조금 엠보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라인 자체도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요. 경화할게요. 자, 실키탑은 미경화가 남는 타입이기 때문에 젤 스타터 이용해서 이렇게 미경화 젤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사각
실키한 질감으로 나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뷰티 슬립 라이너 사용을 해서 눈꽃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얇은 라이너에다가 젤을 묻히실 때는 팔레트에서 양을 좀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끝에 따라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양 조절 잘 해주시고요. 먼저 십자가를 그려주세요. 얇게 최대한. 먼저 십자가를 쭉 그리고 그 다음에 X자. 그리고 사이사이에 날개를 두 줄씩 두 줄씩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려줄 거예요. 자, 눕고 그리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꼭 저랑 똑같이 그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퓨드 스탠다드 화이트, 그냥 폴리시 젤 컬러로 라인 작업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갓큐어링 없이도 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자, 여기에서 저는 중간중간에 물방울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브러쉬 끝에 좀 모서리 지도록 이렇게 매치개에 떠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꾹 찍고 안쪽으로 당겨주시면 이렇게 물방울 모양처럼 나오게 돼요. 꾹 찍고 안쪽으로 이것도 사이사이에 전체적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고 아까 날개 그렸던 곳 가운데에다가 도트를 찍어줄게요. 이때 도트봉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려고 그냥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찍어줬으면 나머지 좀 배경 부분에도 도트를 좀 크고 작게 여러 개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작은 눈송이들도 같이 그려주시면 좋으세요. 자, 이렇게 작은 눈꽃 그리고 십자가나 아니면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배경들을 데코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밑에 깔려있는 지금 퍼트린 기법을 사용한 게, 왜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초점 나가게 보면은 되게 몽롱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아트를 표현한 거예요. 자, 경화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고요. 라인 그렸는데 위에다가 탑 안 해도 되나요? 안 하셔도 돼요. 자, 지금 요 스탠다드 화이트에 미경화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미경화만 그냥 젤 스타터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뭐 떼타거나 까지거나 그런 거 없이 오랫동안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아트 마무리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손에다가 했을 때도 그렇게 튀지 않으면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크리스마스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아트인 것 같아요.